안녕하세요. 가솔레미입니다.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았어요. 방송국인데 꽃게 공장이 있는 걸 처음 알았다. 그래서 공장 부분을 한번 촬영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런 사기들이 많잖아요. 뭐 방송을 해줄게, 얼마를 달라 이런 사기들이 많아서 저는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계속 확인을 해보니까 맞아서 일단 촬영을 하기로 했고, 촬영을 뭐 돈을 받고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주고 촬영을 한 것은 아닙니다. 그래서 촬영을 했고 촬영하고 나서 본방이 나가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왜냐면 뭐 돈을 주고 촬영한 것도 아니고 제가 돈을 받고 촬영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편집이 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고, 본방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희 이제 식당과 뭐 저희 공장이 연계가 돼서 이렇게 촬영이 되면서, 그때 본방 당시에 그 날짜에 일단 주문량이 한몇건 있었어요.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한 3, 40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는 이제 정보성이 많이 부족했죠. 왜냐면 극한직업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상 상호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종료할 때만 이렇게 자막으로 올라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막 주문이 있었진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또막 전화가 막 오고 그랬었어요. 근데 어저께네요, 제 방이 나갔는데, 그제 방이 나갈 때 제가 본방 나가자마자 바로 블로그를 써놨어요. 이렇게 극한직업에 제가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블로그를 써놓고, 그리고 이제 그 극한직업 본방이 나오면서 다른 블로거들이 그 업체 정보들을 계속 자기 블로그에 올리다 보니까 그 글들을 보고 계속 주문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오는 거죠. 그다음에 그 본방 나가고 나서 그 홈페이지에 이제 정보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보고 막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래서 어저께 주문이 50건이 들어왔어요. 50건. 그래서 제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여기 주문 들어온 거 자료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. 이렇게 상호가 노출이 안 됐는데도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제가 그 전에 유튜버 그 푸메님이 저희 상품 비빔 낙지를 한번 드신 적이 있는데 그때 효과도 이렇게 안 나왔거든요.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푸메님께서 이제 많이 유명하시진 않았지만 지금보다는, 그래서 아무튼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번 주 화요일 날 부산으로 국제 수산 엑스포에 참가를 합니다. 그래서 발효식품 엑스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게 되는데, 월요일 날 택배를 50개 지금 더 들어올 것 같아요. 전화 주문도 계속 있으니까. 이게 전화 주문하고 스마트 스토어 주문은 별개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스마트 스토어 주문만 50개고요. 그다음에 전화 주문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한 100개 정도의 택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하루에 100개를 보내게 됐습니다. 그래서 바삐 움직일 것 같은데, 부산 국제 수산 엑스포에 가면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가 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, 모두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